지난달 경상수지 흑자폭이 수출 호조 덕분에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동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지난달 경상수지가 흑자폭을 크게 키웠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5억 6천만 달러 흑자였던 경상수지가 지난달에는 30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품 수지 흑자는 승용차와 석유화학 제품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여 2월 13억 1천만 달러에서 지난달 30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수출은 474억 2천만 달러로 지난 2월 458억 6천만 달러보다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기준으로는 승용차의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선박과 전기, 전자 제품의 수출은 감소로 전환됐습니다. 미국과 중동에 대한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EU와 중국 등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수입은 444억 2천만 달러로 전달 445억 5천만 달러보다 줄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소비재의 수입 증가세는 둔화하고 원유와 가스 등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은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분기보다 상품 수지는 나빠졌지만 경상수지 규모는 비슷하다면서 무역 부분의 호조가 이를 상쇄한 것으로 경제의 튼튼한 체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다음 달에도 두 자릿수의 흑자 기조가 유지돼 상반기 61억 달러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BS 뉴스 이동직입니다.